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부의 보완책 발표로 인해 사실상 연기됐습니다. 어제 노동계의 우려사항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사용자인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본부 이후영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 제도 보완책들에 대해서 사용자,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지역 내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들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부족했었는데 일단 정부가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의 사유도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로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법을 개정하여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한 것이 아니라 계도 기간을 두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유예한 점이라는 것과 탄력적 근로제 확대 적용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노동계 측에서는요, 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서 네. 그동안에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대응을 못한 것 아니냐, 준비를 네. 안 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내년 그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중소기업들은 부족 인원을 신규 충원하거나 근무 방식을 바꾸고 있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등 대응책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미중 무역 분쟁 및 일본 수출 규제 영향 등으로 기초 체력이 많이 저하되어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 등이 수반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정부가 보완책으로 만든 특별 연장 근로사항의 경영상의 이유라는 네. 항목이 포함이 됐는데 네. 이것이 남용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네, 경영상의 사유로 특별 연장 근로 근로를 인가한 것에 대해 노동계의 우려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일본, 영국 등에서는 특정한 시기이거나 또는 한시적이거나 긴급한 상황에 업무량이 많은 것 등을 특별 연장근로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특별 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한 경우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 탄력 근로제의 경우 네네. 중소기업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네. 네, 좀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제 등의 확대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사업장의 숨통이 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제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노무관리의 어려움도 크며 건설, 가전, IT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네.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장기 집중 근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사실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네. 어쩌면 기업 입장에서 공감하고 또 공감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주 52시간 근로제가 잘 정착되려면 네. 그럼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려면 영세한 중소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기업 규모별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탄력적 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제의 단위 기간과 정산 기간 등을 1년 이상 확대하는 등 입법적인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오늘 사용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본부 이후형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